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이 책방입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론다 번의 시크릿이고 살림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대박이네요. 이미 다른 책을 통해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읽지 않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좋은 상황들이 상상이 잘 안 되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우주의 뜨거운 에너지를 당기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도 생기네요. 그래서 저는 100번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로 낭독하는데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표지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매고 이 비밀은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다. 이제 최초로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독자는 돈, 건강, 인간관계, 행복 등 인생의 모든 면에서 비밀을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내면에 잠재되어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할 터이고 그리하여 모든 측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리라.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현대의 대가들에게서 얻은 지혜가 담겨 있다. 그들은 이 책에 담긴 지식을 적용하여 질병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하다 여길 만한 일을 성취한 멋진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이다. 저는 돈의 비밀과 인간관계의 비밀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돈의 비밀.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클레멘트 스톤. 비밀은 내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날 길러준 아버지는 부자란 남들을 벗겨먹은 놈이고 돈이 있는 자는 모조리 남을 속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돈에 관한 편견을 자주 들었다. 돈이 있으면 나쁜 인간이 되고 오직 사악한 사람만 돈이 있고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식의 내가 무슨 록펠러인 줄 알아. 이것이 아버지가 흔히 내뱉던 말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정말로 힘들다고 믿으며 자랐다. 클레멘트 스톤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클레멘트 스톤과 일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제게 엄청나게 큰 목표를 정했으면 해. 그걸 이루고 나면 좋아서 날뛸 정도로 그런 큰 목표 말이야. 당시에 나는 1년에 약 8천 달러를 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싶습니다. 물론 나는 그걸 어떻게 해낼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략도 가능성도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대로 이뤄진다고 믿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할 겁니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클레멘트 스톤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는 날마다 눈을 감고 목표를 이미 이룬 듯 상상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10만 달러짜리 증서를 만들어서 천장에 붙여두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보이는 것이 그 증서였다. 이런 식으로 내 의도를 마음에 떠올렸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고 10만 달러짜리 인생을 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한 달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지도 않았고 누가 내게 더 큰 수당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4주쯤 되자 10만 달러짜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참 흥미롭게도 머리에 퍼뜩 떠오른 것이다. 내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책 한 권에 25센트를 받아서 40만 부를 팔면 10만 달러가 된다. 내게 책은 있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비밀 중 하나는 영감이 떠올랐을 때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40만 부를 팔아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슈퍼마켓에서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를 보게 되었다.
그전에는 100만 번은 봤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잡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띈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내 책에 관해서 알게 되면 분명 40만 명은 사서 볼 거야. 약 6주 후 나는 뉴욕 헌터 칼리지에서 교사 600명에게 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자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데. 제 명함입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글을 싣는 자유기고가였다. 환상특급에 나오는 테마 음악이 내 머리를 스쳐가면서 와, 이거 정말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잡지에 기사가 나갔고 내 책 판매 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려는 건 내가 그 여성을 만난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들을 끌어당겼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해 나는 10만 달러를 벌지는 못했다. 9만 2,327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내가 침울해져서 효과 없잖아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나는 이거 정말 대단하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아내가 말했다. 10만 달러가 가능하다면 100만 달러도 될까? 내가 대답했다. 모르겠지만 되겠지. 해보자. 잭 캠필드의 이야기이다. 출판사 사장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인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명 끝에 웃음 마크가 있었다. 사장 자신도 100만 달러짜리 수표에 서명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시험해보고 싶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해봤고 비밀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비밀을 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적용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 당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과정은 동일하고 이는 돈을 만들어낼 때도 똑같다.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돈을 끌어당기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한다. 당신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해야 한다. 그리고 해보면 무척 재미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장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당신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제게 멋진 이야기를 들은 시크릿팀은 시크릿 웹사이트에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수표 용지를 만들어 두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우주은행이 발행한 수표다. 당신 이름과 금액과 기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언제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라. 수표를 볼 때는 이미 돈이 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돈 쓰는 모습을 상상하라.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라. 얼마나 멋질지 느껴라. 구하면 이미 당신 것이 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라. 시크릿 수표를 써서 막대한 돈을 불러들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재미난 게임이다. 풍요를 끌어당겨라.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된다. 우주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서 돈이 흘러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감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이 필요한 상황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돈에 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좀 있다. 비밀을 알아내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석 달이면 무너질 거야 라고 내 회계사가 말했던 것이다. 10년간 힘들게 일했는데 회사가 무너진다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러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비밀을 발견했다. 그리고 회사 상태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계사는 여전히 숫자를 보면서 안달복달하고 있었지만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풍요에 집중했다. 나는 우주가 내 소망을 이뤄줄 거라고 온몸으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우주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망을 이뤄주었다. 의심이 든 적도 있지만 그럴 때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에 생각을 집중했다. 나는 고마워했고 기뻐했고 믿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비밀을 누설하려고 한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주의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전송하라. 그러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온갖 일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풍족한 경제력뿐 아니라 무엇이든 올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행복한 감정을 보낼 때 행복을 주는 일들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당신 삶으로 되돌려 보낸다. 풍요에 집중하라. 다음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어디든 널려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돼서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빚도 다 갚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버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어라. 이제 이야기는 이 책에서 내내 이야기한 주제로 되돌아간다. 당신은 우주라는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선택하면 된다. 현금을 원한다면 얼마나 원하는지 말하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2만 5천 달러를 뜻밖의 소득으로 얻고 싶어. 또는 뭐가 되든지 좋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조 바이텔리 박사. 이제까지 오직 직업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생각을 즉시 버려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풍요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돈을 불러들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당신은 구하고 받을 거라고 믿고 지금 행복을 느끼면 된다. 나머지는 우주에 맡겨라. 사람들은 대부분 빚 청산을 목표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빚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른다.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된다. 빚 대신 풍요에 집중하라. 밥 프록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감도 오지 않는 청구서가 한 상자라면 청구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구서가 끌려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청구서가 잔뜩 있더라도 풍요에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분이 좋아질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해야 한다. 내년에는 수입이 두 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사람들 행동을 보면 수입이 두 배가 되도록 움직이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뒤돌아서는 순간 형편이 안 돼서 라고 말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분부 받들겠습니다. 제임스 레이. 살 형편이 돼야지 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꿔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맘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멋진 휴가가 오르거든 말하라.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진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며 안달하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하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터이기에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하라. 번영에 집중하라. 리사 니콜스. 눈에 보이는 부의 원천인 영적인 원료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믿음과 요구에 부응한다. 찰스 필모어.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당신에게도 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뿐이다. 당신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부를 생각하라. 처음에 비밀을 이해했을 때 내 우편함에는 날마다 청구서가 여러 장 날아들고는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바꾼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집중하는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가져다가 화이트로 총액 부분을 지우고서 내가 원하는 다른 금액을 기입했다. 그런 뒤에 생각했다. 통장에 잔고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장면과 수표로 가득한 지갑을 상상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항상 비어있던 통장과 지갑이 수표와 현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데이비드 셔머. 시크릿 DVD 발매가 시작된 후 영화를 본 뒤로 뜻밖의 수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가 수천 수백 통이 날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와 마찬가지로 수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청구서 무더기에 대한 내 감정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구서가 사실은 수표라고 가장하는 놀이를 생각해냈다. 나는 청구서를 열어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돈이 또 들어오다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서를 볼 때마다 그것이 수표라고 상상하고서 마음속으로 청구의 끝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더 많이 들어오게 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미 받았다 라고 써두고 청구서에 기록된 청구에게 0을 하나 더 붙인 금액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각 금액 옆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놓고 그것을 받아서 정말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다.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뒤에 내가 받은 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사소한 청구액을 보면서 감사하며 지불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는 청구서를 받으면 그것이 수표라는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는 결코 청구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수표라고 확신하기 전에 청구서를 열어보면 속이 메스꺼워졌다. 나는 그 느낌이 청구서를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임을 알았다. 그 느낌을 없애고 기뻐함으로써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청구서가 무더기로 쌓인 상황에서 나는 이 놀이로 효과를 보았고 그 후로 내 인생은 바뀌었다. 당신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하기 놀이를 하면 결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나는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라고 바꿨다. 당신에게도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리라. 마음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하겠지. 순 거짓말쟁이. 돈 버는 건 정말로 힘들다고. 이 작은 공방전이 어느 정도는 계속된다고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로럴 랭마이어 재정전략가 개인 기업 코치.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로럴 랭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부창조에 관해 말하자면 불안 곧 마음가짐이다. 결국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다. 데이비드 셔머.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일의 80%는 심리와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로럴이야 할 수 있겠죠. 난 아니라고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로럴 랭마이어. 좋은 소식이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믿음보다 당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풍요를 향한 탐험의 가속이 붙는다. 성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랄프 왈도 에머슨.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라.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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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고 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이제 당신이 왜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것이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인간관계는 고약한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런 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쫓아서 돈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돈이 부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돈은 부의 일부가 맞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또 영적이면서도 늘 아프고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만난다. 그 역시 부자가 아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제임스 레이. 부유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캐서린 폰더 가쓴 성경 속 백만장자들을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책에서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가 풍요를 가르친 교사였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만장자로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풍요는 당신의 권리이고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의 열쇠가.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준다. 대신 당신은 끌어당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열쇠는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아주 애를 쓴다. 멋진 집과 사업과 기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마시시모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여기까지 론다번의 시크릿이었습니다. 단정이 책방은 좋은 책과 늘 함께합니다.